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초핵심 요약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만 골라서 확실하게 전달해 드릴 거고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하셔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숙지하셔야 돼요. 이제는 외워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핵심 요약 강의를 들으시면서 암기하시, 숙지하시되, 이해가 안 되는 강의 부분이 있다면, 기본서 강의 부분에 해당 부분을 찾으셔서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상호 보완해 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자, 무효와 취소입니다. 자, 무효는 뭐냐면요,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걸 우리가 무효라고 하는 거죠. 자,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 전과 이행 후가 효과가 다르죠. 이행하기 전이라면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이행을 했어요. 할 필요 없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인 경우, 불법 원인 급여인 경우는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제3자의 관계입니다. 무효는 원칙이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해요. 항상 원칙을 깔고 가는 거죠. 다만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무효인 경우와 통정 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만 상대적 무효, 선의 제3자를 보호하고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무효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게 되는 경우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해요. 자, 무효행위 전환이 뭐라고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합니다. 기억할 것은 뭐냐면, 첫째,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안 된다. 원칙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독행위나 가족법상 행위는 전환을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계약만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독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이 되고요. 다만, 가족법상 행위의 경우에는 무효행위 전환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나쁜 짓이죠. 따라서 무효행위 전환이 될 수가 없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일종인데도 불구하고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자,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느냐? 첫째, 불가능한 경우. 할수 없는 경우, 추인한다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법률행위 되지 못하는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와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추인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능하지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하는 것은 가능해요?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한 거죠. 자, 이게 뭐가 있느냐? 의외로 많지 않아요. 세 가지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통정 허위 표시, 의사 무능력죄 법률행위죠. 요세 가지의 경우에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입니다. 무권대리행위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행위는 본인 입장에서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다만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된다는 거. 요세 가지로 나눠서 확실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무효에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게 뭐냐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 뭐냐?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그럼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첫째, 무권 대리행위는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죠. 본인 입장에서
무효지만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요.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무효였는데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매매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정지조건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무효이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고요.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죠. 왜냐하면 아직 기한이 도래 안 했다면 아직은 뭐가 없어요? 효과 무효인 거죠. 다만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니까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뭐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더라도 그 농지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 것이고요. 다만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할 뿐이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는 거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유동적 무효가 는 구체적인 내용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원칙.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뭐인 거죠?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거죠. 따라서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도 일단은 뭐죠? 무효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문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무효와 다른 점이 뭐냐?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는 게 있는 거죠. 첫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니까 계약금으로서의 효과,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가능한 거죠.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중도금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급됐다면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토지거래 허가 받으러 가자 그러면 협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 협력 의무를 우리 판례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한다는 거죠.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그것을 강제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일방 당사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사기다, 강박이다, 착오다, 제한 능력이다. 별도의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면 취소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반사회적이다, 불공정하다, 강행복귀 위반이다.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무효를 주장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기타입니다. 첫째, 지정해제죠. 자,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데 허가 받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정해제가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한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하냐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죠. 자, 토지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아서 토지거래가 무효라면 토지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건물까지 무효인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먼저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세 번째, 중간생략등기입니다. 자,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합니다. 다만 그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면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 중간생략등기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불허가 처분이죠.
자, 행정관청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고요. 두 번째, 허가 절차를 쌍방 모두가 거부해요. 자, 일방 당사자가 거부하고 있다면 아직도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도 유동적 무효지만 쌍방 모두가 거부하고 있다면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니까요. 확실하게 내 것으로 꼼꼼하게 기억해 두시면 어떤 형태의 문제든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소입니다. 자, 취소란 것은 뭐냐면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해요. 따라서 취소는 유동적 유효입니다. 왜요? 일단은 유효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상태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고요. 취소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 거죠. 자,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됐으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줘야 되겠죠. 무효니까. 다만 예외가 있는데 제한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된다요. 자, 우리가 여기서 선의자는 현존이 악이면 전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틀린 말은 아니고 맞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부당이득 편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닌 것은 헷갈리니까 기억하지 말자고요. 자,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습니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추가할 것은 뭐냐면 현존 이익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따라서 생활비로 썼다, 학원비로 썼다, 병원비로 썼다 같은 건전하게 소비하는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언제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 사유죠. 다 아시죠?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절대적 취소,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사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다시 말하면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아울러 주의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권자죠.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무효를 정리할 때 누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정리 안 했어요. 왜냐하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건 X예요. 무효는 아무나. 근데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우리가 취소권자라고 하고요. 누가 취소권자냐? 제한능력자. 본인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요. 사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임의 대리는 별도의 취소권에 관한 수권이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친권자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당연히 취소권이 인정되지만 임의 대리는 취소하기 위해선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고요. 승계인,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이든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도 취소권자에 들어갑니다. 자, 누구한테 취소를 하느냐?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이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어요. 따라서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입니다. 다만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확정적 유효가 되는데 먼저 누가 추인할 수 있느냐? 추인권자인데 아무나 추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 차고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객이겠죠. 다만 조심할 것은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고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은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아직 제한 능력자인 상태라 하더라도 친권자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법정 추인입니다. 자,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추인을 꼭 명시적 의사표시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추인으로 볼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추인이 되는데 이거 우리가 법정 추인이라고 하고요. 법정 추인도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법정 추인 사항이 이렇습니다.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 경계가 뭐죠?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입니다. 이것도 이행입니다. 담보의 제공,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 집행. 여섯 가지인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행의 청구와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가 법정 추인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해야 되냐면, 취소권자가 해야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거 법정 주인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도 법정 주인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취소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조심할 것은 이 행사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 기간이다. 자, 소멸시효 권리는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려요. 근데 취소권은 형성권이거든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보려고 하는 이 기간은 뭐가 아닌 거죠?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이해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기간은 두 가지죠. 추인할 수 있는 날, 다른 말로 하면 취소 원인이 종료한 때로부터 3년,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0년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는데, 우리 민법은 항상 숫자가 나오면 숫자 앞에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3년입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언제부터 10년입니까?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건과 기한입니다. 자, 개념이죠. 장래, 미래에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미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것을 우리가 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자, 12월 31일 날 돈을 갚아라. 이것도 기한이지만, 안영찬이 뒤지면 자동차를 주겠다. 이것도 기한이다. 왜냐하면 저는 반드시 뒤질 테니까요. 장래 발생이 불확실하면 조건, 장래 발생이 확실하면 기한인 거죠. 자, 일단 조건 도래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정지 조건이면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과가 생기고요. 해제 조건이면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과가 없어요. 소급하지 않아요. 다만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거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에 반해서 기한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기한 도래 효과를 소급시킬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근데 공통적인 거예요. 자, 첫째,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고요. 두 번째, 단독행위도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거나 유증이나 채무 면제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아니면 유증이나 채무 면제처럼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조건과 기한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죠. 자, 정지 조건입니다. 자, 정지 조건은 뭐예요?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걸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요?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돼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입증에 관한 문제인데, 자, 해제 조건 볼게요. 해제 조건은 뭐냐? 현재 이미 효과가 있는 거죠. 있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미래에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걸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는 유동적 유효입니다. 왜요? 지금 효과 있죠? 유효하죠? 다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무효로 뒤바뀔지 모른다.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자, 입증하는 문제인데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다투는 사람이 입증합니다. 자, 왜냐하면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현재 뭐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지 조건임이 입증되면 일단은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효과 발생을 부정하고 다투는 사람이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게 되고요. 자,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하느냐?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왜요?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따로 암기해둘 게 뭐가 있습니까? 기, 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필수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정조,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기해무,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불정무,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불해조,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조건 성취를 신의칙에 반해서 방해했어요. 그러면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 측에서. 언제요?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시점에서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주겠다고 해놓고 시험을 못 보게 방해했다면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방해 시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격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주장해야 된다. 왜요?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세 번째, 조건부 권리도 일반 권리와 마찬가지로 처분할 수 있고요. 보존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상속도 가능해. 조건부 권리를 보존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부동산이라면 가등기로 보존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에 관한 조건부 권리도 보존할 수 있고, 무슨 등기로 보존합니까? 가등기로 보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기한의 이익이죠. 자,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우리가 기한의 이익이에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 돈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무상이면 채무자만 기한에 있다. 무상 임치, 무상으로 물건을 보관하기로 한 계약은 채권자만 기한에 있는데 임치 계약의 채권자는 임치인이고요. 유상이면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죠.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1번과 2번처럼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가 있어요. 다만 유상이어서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유상이어서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뭐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손해는 배상해 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입니다. 첫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시켰을 때,
두 번째,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세 번째, 채무자가 파산한 때. 네 번째, 당사자가 약정한 상실 사유죠. 이런 네 가지 상실 사유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래도 변제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행지체가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뭐라느냐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사유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사유이기 때문에 그 상실 사유가 있다 그래서 바로 자동으로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먼저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는 거죠. 만약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그냥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이행지체가 된다라고 정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은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물권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민법 총칙에 대한 초핵심 요약 강의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드디어 물권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